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문자 그리고 그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바로 식약처인데 우리가 지금의 식약처를 믿고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식약처를 쭉 지켜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안전, 또 식품의 안전보다는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들어서 왜 제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사례를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건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건데 누가 이제 수입 맥주를 마트에 가서 샀습니다. 그래서 수입 맥주를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맥주에 왜 스티커가 붙어있지 하고 스티커를 떼봤어요. 떼봤더니 그 스티커 뒤에 난지에 뭐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독일에서 들여온 맥주인데 난지에 뭐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왜 그걸 내버려두지 않고 스티커를 붙였을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회사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식약처가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려서 자기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두지도 않고 스티커를 일부러 붙이게 만든 거죠. 나쁜 왜 스티커를 붙였느냐 이랬더니 일단 표시 대상 난지에 뭐 표시 대상이 아니다. 보리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리는 난지에 뭐 표시 대상이 아닌데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난지에 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마치 우리나라에 GMO 보리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붙였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올해 2월 4일 날 식품위생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GMO 표시제가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지난 한 7, 8년, 길게는 10여 년 시민단체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얻어낸 법이 올해 2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가지 품목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도록 됐는데 지금 바뀐 법에는 모든 품목에 GMO를 했으면 GMO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트에 가면은 GMO 표시를 찾아볼 수가 없냐. 법이 바뀌었는데 이 법에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독소조항이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입니다. 첫 번째, GMO를 사용했더라도 가공을 해서 단백질이 변성이 됐거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 줄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이 한 줄 단서가 들어가는 바람에 마트에 가면 GMO 표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말처럼 한 줄의 단서를 붙임으로써 GMO 표시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놓은 악법이 지금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MO는 그렇다 쳐요. 난GMO도 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난GMO를 표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아주 나쁜 놈이다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난GMO를 표시해도 돼. 단 비의도적 혼인율이 제로라 해야 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 상태 오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0.9%까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우리 한 살림이나 아이쿱이나 검사하면 나와요. 0.0몇% 나옵니다. 근데 제로가 아니면 표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주장했냐? 식약처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기업들 주장했겠죠. 왜 대기업들 주장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표시를 못하니까 생협도 표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항 때문에 우리 전국의 생협이 다 표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농민인데 딸기에다가 난 GMO 표시를 했다. 내가 GMO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난 GMO를 난 GMO라 했는데 왜 위법이냐. 우리나라는 여섯 가지의 승인된 작물에 난 GMO만 표시하게 돼 있어요. 콩, 옥수수, 이렇게 알팔파, 캐놀라. 그럼 나머지는 왜 안 하냐 했더니 나머지는 뭐 난 GMO를 표시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막 그것도 GMO가 있는 줄 착각한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다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여섯 가지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대부분은 모르시죠.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 농산물만 먹습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산물은 23%, 수입 농산물은 77% 먹는데, 수입 농산물은 여섯 개 말고도 아까 맥주니 뭐 온갖 거 다 GMO, 난 GMO가 있대. 그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린 이런 세 가지 악법을 2월 4일부터 통과가 돼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아. 최근에 또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저기 우리농이라고 가톨릭 농민회가 생협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 표시를 보시면 가운데 GMO라고 하고 동그라미에 가입표를 해놨어요. 저게 어떤 뜻이냐면, 난 GMO란 뜻이 아니고 GMO를 반대한다. 그래서 가톨릭 농민회가 2000년부터 이 활동을 해왔고, 2007년에 모든 가톨릭 농민회에 우리농 제품의 박스에, 포장지에, 스티커에 다 이걸 붙여놨어요. 근데 식약처가 보더니 이게 위법이다. 다 치우라는 거다 찍어놨는데 어떻게 치우는가. 그리고 이게 왜 잘못이 됐냐. 그러니까 이런 정책 활동조차도 가로막는 식약처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냐. 도대체 이렇게 하면 뭐가 이익이냐. 그러니까 정책 활동조차도 이렇게 못하지 않아. 최근에 서울시장님이 생협들하고 193개 서울 시내 매장에 이런 편말을 붙였어요. 우리 서울시는 GMO가 아닌 것을, 제로를 추구하는 매장이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을 팔지 않겠다. 라는 실천 매장이 간판을 붙였어요. 식약처 직원이 와서 이 간판을 떼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월 4일에 말한 그 법에 위반이 돼서 표시제품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뗐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식약처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각국의 GMO 표시 현황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GMO를 원재료로 했으면 그냥 GMO를 표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가공을 해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걸 왜 따지냐고. 그리고 난 GMO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요. GMO를 안 썼으면 이제 난 GMO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된다거나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국가가 이렇게 난 GMO 표시까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봐도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막 국당에서 법안이 4개가 GMO 표시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GMO를 완료를 했으면 무조건 GMO를 하라는 법안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의 상징이 못됐습니다. 왜 상징이 못됐냐면, 자유한국당 아시죠? 새로 생긴 당인데 그 당의 간사가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한 당이 반대를 하니까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 공약으로 만들어서 보건복지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이런 표시 말고도 제가 식약처를 아주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3년 전에 경실련이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에 GMO를 수입하는 업체를 공개해달라. 표시제가 안 돼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GMO가 들어와서 어떤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제품으로 판매되는지 궁금하다 해서 소송을 걸었더니 식약처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1차 소송에서 그 시민단체가 이겼어요. 식약처는 저 뭐라 그랬냐면,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서 공개할 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기업의 영업 비밀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 시민단체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공개를 하지 않고 식약처가 고등법원에 항소인가요? 이걸 했어요. 그래서 2심에서 또 식약처가 졌어요. 그래도 공개를 안 하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법원에 해서 결국 져서 공개가 됐습니다. 도대체가 제가 이걸 보면서 식약처가 과연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회사의 용역비밀이 어떻게, 그걸 왜 자기들이 걱정을 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음.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쭉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콩이나 옥수수를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CJ 1등, 삼양사 뭐 2등 이렇게 좀 했고, 이런 가공식품도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누가 1등 했나 했더니, 코스트코 코리아. 여러분, 싸잖아요. 코스트코가. 수입 농산 엄청 싸졌으니까. 이 GMO가 아주 태반이고, 이마트도 아래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들도 했고, 제가 여기서 좀 깜짝 놀란 것은, DK식품 이렇게 있는데, 감자 고구마 가공품도 GMO죠. 여러분, 유럽에서 GMO 감자 안 먹거든요. 감자가 GMO가 있긴 한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르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의 표시도 문제, 정보 공개도 문제. 그럼 안전 기준은 과연 믿을만 하냐? 우리가 이제 수입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아까 식량의 77%를 수입하는데, 그 80%가 GMO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GMO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먹거리를 먹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글리포세이트에까지 GMO에 많이 사용하는 제초제까지 발암물질을 판매해놨죠. 근데 이 발암물질 제초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미국의 FDN이라고 하는 푸드 데마크러시 나우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회원이 65만 명인데 거기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스페셜 K, 뭐 켈로그, 오레오 이런데 글리포세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이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제초제 안전 기준이 두 개예요. 이것을 식약처도 모르고 있다가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진흥청에서 받고 식약처에서 받았더니 두 개가 틀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는 1.0, 농림청은 0.8.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깨지고 나서 이 하나로 합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유럽은 보시는 것처럼 0.3입니다. 미국은 1.75고 유럽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근데 이것은 이제 FDN 그 보고서 안에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저 오로지 선생님이 글리포세이트를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미량에도 치명적이다. 예를 들면 0.1 뭐 ppm 단위에서도 그 내분비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 새로 나온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0.1 ppb는 ppm의 1000분의 1이니까 1 ppm의 1000분의 1이 ppb거든요. 근데 0.1 ppb에서도 유전자에 손상이 온다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과자 한 봉지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 FDN 보고서에 따르는 안전 기준은 제가 저 아래 쓰는 것처럼 0.025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0.3보다 6분의 1, 7분의 1 낮아져야 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굉장히 낮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 작년에 나온 FDN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입니다. 다음. 그런데 또 이 심각한 것은 GMO에 이 제초제가 많이 뿌려져서 그것이 우리의 음식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최근에는 GMO가 아닌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GMO가 아닌 작물에 왜 나오냐? 여기 보시면 밑에
GMO가 아닌데도 글리포세이트가 812ppb, 과장공기에 1125pp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수학적 건조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밀을 하면 재서 길가에 말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가다가 이제 주워가지고 이렇게 아스팔트에 비벼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말리는 과정을 하는데, 미국은 이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리냐? 서 있는 상태에서 제초제를 싹 뿌리면은 밀이 딱 죽는 거죠. 죽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모든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확을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건조를 하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밀에 그 글리포세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32점을 수입 밀을 조사를 했어요. 32점을 조사를 했는데 30점이 쌀에 그 글리포세이트 안전기준이 0.05ppm입니다. 쌀의 안전기준이. 근데 32점 중에 30점이 0.05ppm을 초과한대요. 여러분, 쌀의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하면 밀의 글리포세이트는 안 위험합니까? 뭐 위험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쌀도 밀도 쌀 못지않게 많이 먹습니다. 밀 소비량이 우리 수입량이 연간 400만 톤인데 우리 1년 쌀 생산량이 400만 톤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 밀에 들어있는 제초제 성분의 글리포세이트를 검사했더니 32점 중에 30점이 이 쌀의 기준을 초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수입돼서 우리가 먹고 있냐 했더니, 웃긴 것은 식약처 지금 밀 글리포세이트 기준이 얼마냐면 5.0ppm입니다. 그러면 쌀 0.05보다 몇 배입니까? 딱 100배입니다. 밀은 왜 100배나 더 넣으면 해도 괜찮은가요? 아, 이렇게 왜 이러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쌀만큼 밀의 기준을 강화하면 수입돼서 들어올 밀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입해서 먹을 수 없는, 쌀의 기준으로 먹을 수 없는 밀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근데 더 웃긴 거는 대두, 콩. 콩은 400배입니다. 쌀 기준으로. 이것은 도대체 우리나라 식약처가 한국 식약처인지 미국 식약처인지 수출국을 위한 식약처인지 수입하는 나라의 식약처인지를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5하고 20하고 0.05하고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과학적 근거가 뭐냐? 쌀에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밀에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 그 과학적 근거가 뭐냐? 이 상식적으로 우리 과학을 모르는 우리 일반인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미국은 이 글리포세이트가 처음 나온 70년대부터 최근에 이 글리포세이트가 300배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미국에서 사용하는 트랙터인데, 뭐 우리 같은 로타리를 쳐서 땅을 뒤집지 않습니까? 여긴 그런 게 없어요. 저기 저 파이프를 타고 콩이나 옥수수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바퀴가 막 지나가면서 보자리만 뒤집고 콩과 이걸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풀밭이 되겠죠? 풀밭이 돼도 걱정이 없어요. 왜? GMO니까. 제초제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법을 바꾸면서 또 수학전 건조제로 사용하면서 이 제초제를 엄청나게 사용하게 되었고, 예, 모사토는 또 떼돈을 벌고 있겠죠. 예, 요것이 최근에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GMO, 글리포세이트와 안전기준의 여러가지 문제였고, 이것은 그 최근에 쌀의 비소 기준을 식약처가 개정했어요. 작년에. 근데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미국 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2012년에 미국 쌀의 수입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수입 중단이 됐냐면, 미국의 저기, 컨슈머 유니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비자 단체에서 미국 쌀에 비소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5세 이하 아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쌀을 먹지 마라. 이런 경계령을 내리고 우리나라가 바로 수입 중단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기 보시면은 수입을 재개했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별로 아니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도 미국에서는 쌀뿐만 아니라 사과, 포도, 배, 맥주에도 비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고, 저 중간에 보시면은 지하수 오염지도고, 저기 아래 보시면은 비소 저감 수도시설이 있어요. 미국에는. 비소를 줄인 수도시설에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럼 왜 저렇게 하느냐면은, 저 마지막 사진처럼, 그, 목화밭을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때 이제 초기에는 농약이 없었기 때문에, 비산납이라는 농약을 썼어요. 비산납. 이걸 이제 목화밭에다가 잔뜩 뿌렸는데, 비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준금속이에요. 준금속.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준금속인데, 비소는 금속이면서 물에 녹아요. 그래서 준금속이에요. 근데 금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첼 카스는 이 영구적인 토양 오염이라고 했어요, 비소를. 그러니까 미국의 토양이 그런 농사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서 모든 미국의 이런 먹거리들이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식약처가 쌀의 비소 허용 기준을 정했는데, 저 0.2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조사해보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국제 기준인 0.2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 미국 환경청이 0.1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은 지금 자기 나라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제 제기했어요. 그리고 발암물질인데, 비소는. 독극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낮게 나오는데 높게 정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0.1 이상 가게 되면은 심각한 발암 위험이 나온다는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식약처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쌀에 캘리포니아는 좀 적게 나오는데 텍사스나 아칸소나 이런 데는 비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우리 지금 쌀 시장 개방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가공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쌀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비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토론회를 해서 일단 중단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다음. 그랬는데, 2016년에, 작년에 식약처가 국내산 쌀 1000톤을 검사를 해서 이 대부분이 0.1 이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0.1로 기준을 정하면, 지금 이제 우리 식약처가 정하려고 하는 0.2가 아니라 그 절반인 0.1로 정하면은 사실은 미국쌀하고 중국쌀하고 많이 못 들어오네요.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되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0.1로 정했을 때 우리는 부적합률이 우리나라 쌀은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해도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수입도 막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그런데 이거를 식약처가 지난해 5월 3일날 회의를 했어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여기 위원들 명단입니다. 교수들이 쭉 있고 시민단체는 하나도 없고 농심켈로그 상무, 코카콜라 부장, 샘표식품연구소장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 식약처 기준을 어떻게 정했겠습니까? 원래 자기들이 밀고 가던 0.2를 그대로 정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싸웠던 민변, 우리 식량단법, 생협 이런 시민단체는 한 팀도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이가 없어서 사실 이때는 몰랐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몰랐어요. 다음. 그랬는데 작년에 7월 1일 날 미국에서 비소 0.2가 문제다. 아이들에게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쌀 이유식 비소 기준을 0.1로 낮췄어요. 미국이. 자기들이 국제 기준을 0.2로 해놓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0.1로 낮췄어요. 그랬더니 식약처가 9월달에 이게 7월이고 이게 9월이고 아까 이게 5월이고 5월에 0.2로 했다가 미국이 7월에 0.1로 낮추니까 9월에 우리도 0.1로 낮췄어요. 아니 전체는 0.2로 그냥 두고 미국처럼 아이들이 먹는 거는 0.1로 한다.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하고 나쁜 놈들이냐.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쌀이 함유량이 50% 넘을 때만 그것도 미국은 무조건인데 도대체 이런 식약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국가란 도대체 무엇이냐? 국가라는 것은 첫 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대통령도 날아가네.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각이야말로 이 GMO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시카고의 세월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상의 옥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과 이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래서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금의 이런 시각처라면 우리가 믿고 우리의 먹거리를 맡길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더 이상 이런 시각처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